제가 한 라이브 중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라이브가 예전에 영천님하고 했던 DirectX 12 관련 라이브 두 번이었어요. 굉장히 긴 라이브였고 둘이 잡소리 정말 많이 했고 근데 아직까지도 많이 보는 라이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 다른 비디오에서 그때는 DirectX 12를 하고만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헤일로 PC 버전에 제가 참가를 했죠. 그래서 제가 DirectX 12를 했던 거고, 뭐 제가 기능을 만들다기보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이런 거 방향을 잡아준 것도 많고, 뭐 기능도 한두 개, 멀티스레딩 렌더링 쪽도 제가 만들긴 했고, 그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은 새로 나온 API,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API에서 막 전혀 이 버그가 뭔지도 모르고 저희 팀애들도 막 2, 3개월 동안 버그가 막 터지는데도 크래시 나는데도 뭔지 몰랐던 거를 그 DirectX 12 머신하고 이제 사랑을 나누면서 공감을 하면서 아, 네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 찾고 고쳐주고 방향 잡아주는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발견한 내용들을 저는 이제 그 라이브를 통해서 좀 공유를 한 거고 영천님도 그걸 통해서 공유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DirectX 12에 대한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뭐냐면 DirectX 11처럼 마소가 이거를 하나의 독립된 기술로 해서 마케팅을 엄청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한테 마케팅을. 그 이유가 저희가 언제나 얘기하듯이 DirectX 12는 엔진 정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써야 되는 거지 일반 개발자라면 DirectX 11이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엔진사나 저희처럼 이제 저는 헤일로를 개발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이니까 그만큼 컨택을 많이 할수 있었죠. 그런 내부 정보를 많이 들을 뿐이지 실제 개발자를 위해서 자료가 잘돼 있진 않아요. 있긴 있는데 정리가 안돼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고 아무도 이게 중요하고 저게 안 중요하다라는 걸 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아 진짜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도. 그래서 영천님하고 저하고 고민하던 도중에 아 그냥 페북 그룹이나 하나 만들자 페이스북 그룹이나 그래서 페이스북 그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그룹 이름이 제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뭐 DirectX 11, DirectX 12 개발자 모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영천님이 수장이시고 저는 이제 저도 가입돼 있는데 저도 어드민으로 가입돼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해놨고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데 솔직히 요즘 DirectX 12 개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활동은 더뎌요. 그래서 그냥 이전에 만들고 나서 곧바로 광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광고가 늦어져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가입을 하시도록 하고 거기에 제가 한두 가지를 올린 게 있어요. 정리를 해서 그게 제목을 뭘 올렸냐면 한세 번째 것도 올려야 되는데 사실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DirectX 12 엔진을 만드는 사람에게 필요한 조언. 그래서 1, 2두 개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페북 그룹에 있는데 어차피 제가 광고만 하고 끊으면 비디오가 2분 남짓으로 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걸 그냥 읽을게요. 제가 올렸던 거를. 왜냐면 이제 라디오처럼 들으시는 분도 많고 포프TV 아니라 포프라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첫 번째 올렸던 거 그러니까 그냥 읽죠. 편하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DirectX 12 엔진을 만드는 사람에게 필요한 조언 넘버원. 처음부터 페이지 메모리 할당 기법을 사용해서 모든 리소스를 텍스처, 뭐 버텍스 버퍼, 인덱스 버퍼 이런 것들을 그 페이지 알로케이터에 처박을 것.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요. 반드시 처음부터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DirectX 12에서는 모든 리소스를 만들 때 64KB, 64KB의 얼라인을 매겨야 되는 것도 있고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큰 얼라인먼트를 매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리소스가 1km만 되더라도 64KB 차지하기 때문에 최소가 아니라 평균 메모리를 할당을 200메가를 잡으면 실제 메모리 필요한 게 200메가라면 할당이 400메가쯤 들어가요. 그래서 메모리를 두배 정도 먹는 그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페이지 알로케이터를 만들어서 페이지별로 뭐 64KB로 만들던가 뭐 크게 4메가 단위로 만들던가 해놓고 그 중간에 오프셋으로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리소스를 처박아서 한 번에 쓰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근데 또 그렇게 하려면 이제 리소스 트랜지션이라는 것도 있고 리소스 트랜지션을 할때 뭐냐면 나는 이거를 버텍스 버퍼로 쓰겠소. 이거를 UAV로 쓰겠소. 이런 거를 정의해 줘야 돼요. 쓸 때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리소스가 한 페이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좀더 관리를 잘해야 되죠. 이거에 대한 예는 GitHub 가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메모리 레지던시라고 해서, 아니야, 메모리 레지던시가 아니지. 이거 마성이 있던가? 제가 봤던 데는 그 언리얼 엔진 4가 오픈소스잖아요, 지금. 거기 가면은 이 코드가 있어요. 어떻게 걔네가 하는지. 그 DirectX 12에서 페이지 단위로 해서 리소스 관리하는 거. 거기 보시면 도움이 돼요. 그게 1번. 2번.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DirectX 12 엔진을 만드는 사람에게 필요한 조언. 넘버 2. DX12 문서는 꼼꼼한 게 현재 나온 게 없어요. 그 MSDN 문서에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샘플 코드를 열심히 만들어 놨거든요. 옛날에는 SDK에서 딸려왔었죠. 지금은 GitHub에 열려 있어요. 이 코드를 반드시 보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제 DirectX 9, 뭐 10, 11까지였던 것 같은데 거기는 D3DX라는 클래스가 따로 있었죠. 그거는 말 그대로 DirectX Utility 클래스였어요. Direct3D에 있는 함수들을 호출해서 만든 다른 유틸리티 함수들을 만들어 놓은 게 D3DX였는데 DLL 헬이 엄청났고 그래서 이걸 더 이상 안 만들어요. 하지만 마소에서는 그 코드 실제 구현을 해서 DirectX12용으로 GitHub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헤더 파일만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그걸 돌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D3DX 코드도 필요하신 분들은 그 GitHub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GitHub 링크도 제가 밑에 같이 넣어드릴게요. 그게 두 번째고 나온 김에 세 번째도 할까? 아니야, 세 번째는 나중에 그 페북 광고를 위해서 광고 거기에 올리는 걸 하고 아직 그 세 번째 올릴 게 너무 짧아서 얘기를 정리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페북 가서 보세요. 페북 광고는 했고 저는 과연 DirectX 12를 얼마나 쓰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다고 알려드리고 포프TV는 오늘도 즐겁게 광고를 마치고 여기서 끊겠습니다. 포프였습니다.